안녕하세요, 리크입니다. 오늘은 옥선이 아니에요. 제가 요새 취미로 가죽 공예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권 케이스 만드는 걸 한번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디테일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만들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보죠. 일단은 패턴지가 필요한데 패턴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밑에 정보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네 가지의 패턴지가 필요하고요. 항공권, 외피, 카드 케이스, 여권 케이스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패턴지 네 가지 만든 걸 가지고 가죽 위에 올려놓고 칼 재단을 할 겁니다. 패턴지를 올려놓고 그리고 송곳을 이용해서 그려줄 거예요, 가죽에다가. 네, 그릴 때는 잘 그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가죽 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그려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눌러가면서 그려주시면 돼요. 송곳으로 가죽에 다 표시를 했으면 이렇게 쇠자를 이용해가지고 칼로 잘라주시면 되는데 진짜 잘 잘라야 돼요. 쇠자를 꾹 누른 상태에서 칼로 잘라주셔야 되는데 살짝 힘이 풀리면 삑사리가 나요. 그러면은 가죽 진짜 다시 그려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삑사리 난 부분 버리고. 그래서 칼재단은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 손도 조심하셔서 꼭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손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죽을 다 잘랐으면 저희는 단면 마감을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사온 가죽이 부테로벨리인데 이거를 한번 사이즈를 맞추려고 1.2mm로 PR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에 단면 마감제를 이용해서 마감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단면 마감제를 바르시고 저렇게 유리판으로 한번 쫙 펴주신 다음에 안 쓰는 뭐 옷이나 헝겊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저렇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 그럼 약간 코팅이 일어나면서 마감이 되는 겁니다. 단면 마감이 끝났으면 카드 케이스랑 항공권 케이스에는 대각선으로 모양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선을 넣어 줄 건데 바로 가죽에 그려서 자르는 게 아니라 패턴지에 먼저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바느질 시접 5mm 정도 남긴 다음에 밑에 부분으로 20mm 정도 내려가서 대각선을 그어줄 거예요. 대각선 부분으로 20mm 내려가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칼로 잘라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패턴지를 가죽 위에 올려서 대각선을 송곳을 이용해서 그려주시고 칼을 이용해서 다시 잘라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대각선을 자르고 나서는 이렇게 라운드 커터를 이용해서 너무 대각선이 안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라운드 커터를 이용해서 모양을 이렇게 라운드 모양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입구 부분은 나중에 마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먼저 엣지 베벨러를 이용해서 앞뒤를 깎아주신 다음에 다시 단면 마감제를 이용해서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면 마감이 끝나면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가죽 부분을 긁어줄 거예요. 가죽이 양쪽으로 맞닿는 부분을 긁어주고 본드칠을 해서 붙여주면 훨씬 더 잘 붙습니다. 그리고 본드는 너무 뭉치지 않게 잘 펴서 발라주셔야 되고 너무 안 붙는다 싶으면 조금 말렸다가 붙이면 훨씬 더 잘 붙습니다. 이제 디바이더로 간격을 3mm 정도에서 일자로 그려줄 건데 끝까지 그릴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나중에 원판에다 붙일 때 바느질이 겹치기 때문에 10mm 정도 띄어서 그려주시고요. 디바이더를 표시한 대로 목탈을 이용해서 구멍을 만들어 줄 거예요. 바느질 구멍. 저렇게 목탈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바느질 구멍이 나타나죠. 이제 바느질을 하면 되는데 바느질이 생각보다 저는 초보라서 그런지 좀 어렵더라고요.
미싱을 계속해서 그런지 미싱으로 한번 쫙 박으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핸드메이드는 저렇게 손으로 하는 맛이 있어야 뭔가 값어치가 더 올라가고 미싱보다 손 바느질이 더 이쁜 것 같긴 해요. 이번에 제가 해보니까 마감은 한 3mm 정도 실을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라이터로 조져버리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엣지 베벨러를 이용해서 마감을 단면 마감을 해주시면 되는데 엣지 베벨러를 안 깎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는 저렇게 사포를 이용해서 마감을 해주시고 그다음 단면 마감제로 마감. 거의 같은 일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엣지 베벨러 그리고 다시 단면 마감 반복의 연속. 반복의 연속 똑같은 말인가? 자 이제 부속은 다 만들었어요. 외피에다가 똑같이 붙일 부분을 긁어주신 다음에 저희가 만든 여권 케이스랑 항공권 케이스랑 카드 케이스 붙어있는 거를 같이 붙여줄 겁니다. 저기 가죽 긁어주시고요. 본드는 잘 뭉치지 않게 잘 펴서 발라주시고요. 똑같습니다. 저희 그 항공권 케이스랑 카드 케이스 붙이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외피에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안 붙으면 조금 말렸다가 붙이면 훨씬 더 잘 붙습니다. 부서리 부분은 깔끔하게 라운드 커터로 날려주세요. 먼저 외피 저희가 바느질이 잘 보이는 부분에 디바이더로 3mm 간격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왜냐면 목타를 뚫을 때 간격이 있어야 저희가 일정하게 구멍을 뚫을 수 있겠죠. 목타가 시작하는 부분은 저런 마른 송곳을 이용해서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목타를 마른 송곳 뚫린 부분을 이용해서 디바이더 간격을 잘 맞춰서 뚫어주시면 됩니다. 목타로 뚫을 때는 아주 기분이 좋아요. 망치 소리 보세요. 아주 상쾌해. 근데 제가 이 목타를 뚫으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나봐요. 아주 망치로 후드를 팼더니 카메라 위치가 계속 바뀝니다. 목타로 바느질 구멍을 다 만들었으면 아까랑 똑같이 바느질을 하면 되는데 아까 부분보다 굉장히 길고 바느질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목을 왔다 갔다 했더니 목도 아프고 제가 아까 본드칠을 하면서 방 환기를 안 시켰더니 머리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때 꼭 본드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이 바느질을 하면 굉장히 좋은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시간이 아주 엄청 빠르게 지나갑니다. 진짜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시간이 후딱후딱 지나가더라고요. 집에서 내가 너무 요새 하는 게 없고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어. 그럴 때 이 가죽 공예를 하면은 집에서 뭔가 만드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잘 가고 뭔가 뿌듯하기도 합니다. 바느질 딱 끝나고 아 이제 바느질 끝났구나 이러고 딱 결과물을 보면 엄청 뿌듯하긴 해요. 그게 좋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라이터를 이용해서 마감을 해주시면 바느질이 끝났으면 저렇게 여러 겹이 겹치는 부분은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면이 그래서 사포로 갈아주신 다음에 엣지 베벨러를 똑같이 이용해서 깎아주시고 앞에 뒤에 똑같이 엣지 베벨러 그리고 또 사포 미흡한 부분 사포를 한 번 더 갈아주시고 그 다음에 단면 마감제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했던 일을 반복 해가지고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고 생각하기 좀 편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여권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아우 집에서 하려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자 이제 이 여권을 여기다 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카드도 여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어서 갖고 다니면 되겠죠.
보면은 과정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바느질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제 영상을 보면 조금 더 다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권 케이스를 만들었는데 여권도 있잖아요 지금. 놀러를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놀러를 못 가네요. 아 아쉽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카드 지갑 만드는 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